스마티아는 정말 자동차 운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지금 실감하는 중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별로 없어요. 다니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SUV 차 가지고 가는데 뭐 끄떡없네요. 매뉴얼 차 가지고도 아주 참 잘 갑니다. 신났어요.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 그러는데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뭐 소나무도 많고 식물대가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여행 채널의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곳은 크로아티아의 치리크베니차입니다. 리에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정말 생소하죠? 하지만 치리크베니차는 아드리아의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 중 하나로 유럽인들 사이에선 이미 정평이 나 있답니다. 17세기부터 북부 아드리아의 최고의 어촌이었던 치리크베니차는 19세기 후반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주국의 일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올리브 숲으로 둘러싸인 어촌마을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아드리아해의 인기 관광 휴양지 중 하나로 탈바꿈했답니다. 여기는 우리가 치리크베니차에서 묵었던 빌라마레입니다. 바로 앞에가 바다예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 중 제일 큰 건 바로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렌터카로 여행할 땐 숙박시설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필수로 체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다 바로 앞에 투숙객 전용 해변이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겠죠? 해변에는 대형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고 선베드와 파라솔이 준비되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자,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당에 들어서자 치리크베니차의 하이라이트인 아드리아해의 멋진 전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말 멋있죠? 방은 깨끗하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도 욕실엔 욕조까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깔끔한 느낌? 하지만 방이 적은 대신 공용으로 사용하는 아주 넓은 주방 겸 거실이 있어요. 전자레인지나 커피메이커 등이 있어서 편리하네요. 여행 안내 책자도 준비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답니다. 푹신한 소파에서 차를 마시거나 TV도 보고 책을 읽기도 좋았어요.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다 보니 이렇게 치리크베니차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고 조용하고 매력적인 해변에서 태양을 즐기고 싶다면 치리크베니차가 딱입니다. Your perfect oasis. 저녁엔 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멋진 해변이 보이는 좋은 위치에다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레스토랑을 골라 들어갔어요. 테라스에서는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즐길 수도 있답니다. 퍽이나 낭만적이죠? 레스토랑이 바로 바다 앞에 있어서 바닷가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예쁘게 보여요. 우리가 주문한 건 피자와 샐러드 그리고 맥주입니다. 피자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죠. 나폴리안 피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샐러드, 맥주, 짠. 밤바다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십니다. 짠. 나폴리안 피자를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음식은 간단하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다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체크아웃을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커피 한 잔을 주신다고 하네요. 마시고 갈게요. Hello, Korean people. Hello, Korea. 유디 노지 테크나마. Here it. English. English. Deutsch, okay, Deutsch. Aha, Deutsch. Here is Schöne. Kroatische ist Schöne Land. Schöne Land. Ja, okay. Schöne, schöne, schöne. 치리크 베니차를 방문하는 관광객으로는 Deutsch, Österreich. Deutsch, Austria. Ja, Italia. 이탈리아. 주로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 그리고 이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다정한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치리크 베니차를 떠납니다. 즐거우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김지영의 여행 채널.